안녕하세요. 강미윤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사건. 자, 이거 반란이다. 뭐 난리 났었죠?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이 사람입니다. 제이콥 챈슬리. 이 사람 몇년 동안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당 사건, J6 was an inside job. 조작된 것이었다. 지금 그 보도 많이 나오고 있죠? 이번에 새로 하원 의장이 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요. 이 J6 관련된 CCTV 영상 모두 다 공개해 버렸습니다. 인터넷에 다 올려놨어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분량의 동영상 다 공개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피커 하원 의장을 칭찬했다. For releasing J6 videos. 너무 잘한 거죠. 다 보고 판단하면 되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썼습니다. 축하했습니다. Congratulations to Speaker of the House. 하원 의장님 축하드립니다. 마이크 존슨, 용기에 감사드린다. 라고 하면서 To release all of the J6 tapes. 동영상을 다 보면요. 실제로 1월 6일 날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알수 있어요. 캡처가 아니라 동영상으로 다 보면 미국의 의사당입니다. 의회 의사당인데 CCTV가 존만했겠습니까? 모든 곳에서 모든 일을 다 찍었을 겁니다. 그걸 다 공개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이제 이때까지 J6 커미티가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엉망으로 해온 일부러 고의적으로 편파적인 조사를 해온 것 밝혀내고 있는데요. 자, 이 위트니스 증인이 나오면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 해야 되거든요.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불리한 증인은 절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J6 조작되었다라는 증거, 여기에 대해서는 증거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은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BLM 폭력, 난동, 약탈, 방화, 기억하시죠? 민주당에서는 이 폭도들이 8개월 동안 미국 도시를 불태우고 폭력을 저지르고 약탈하는 것을 cheer, 칭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January 6에 대해서는 분노를 했죠. 말 되냐? 그래서 이 J6 커미티 들어있던 사람들 다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어디냐? 맥도날드다. 막 이렇게 조롱하는 밈도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 끝났다. 이런 거죠. 새로 직장 잡아. 맥도날드 같은 데서. 맥도날드에서도 안 불러줄걸요? 자, 낸시 펠로시가요. 이 필름 크루들을 J6 의사당에 다 불렀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her son in law, 마이클 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펠로시 조카, son in law, 사위죠, 사위. 유럽에서부터 불러들여가지고 영상을 다 찍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이콥 챈슬리 별명이 큐아논 샤만이죠. 같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뭐냐 도대체. 이거 밝혀질수록 너무너무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요, 지금 새롭게 J6 커미티 꾸려서 다시 조사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조사하고 있죠. 하자. 뉴욕포스트 보도 보면요, FBI가, 자, 얼마나 많은 이 FBI 요원들이 의사당 그 사건 때 들어갔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당 사건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시위자로 가장한 FBI 인포먼트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Freedom of Information Act라는 거 있죠? 미국의 정보공개법에서, 자, 낸시 펠로시와 레이 앱스라고 FBI 요원인데 시위자로 가정해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전화 통화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거 내용 공개하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맥스에서도 이거 보도하면서 The tapes belong to us. 이제 그 동영상 우리 거다. 우리라는 건 미국 국민 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CHA Subcommittee Reading Room 여기 들어가면 모든 영상이 다 올라와 있어요. CHA Subcommittee Reading Room. 여기에 들어가면 다 올라가 있습니다. CHA Oversight Subcommittee Reading Room입니다. 모든 동영상 다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요.
자, 경찰들이 쫙, 여기 경찰들이 쫙서 있죠? 의사당 경찰들이 쫙서 있는데, 그 사이로 시위대들이 그냥 쑥 들어옵니다. 아무 평력 없어요. 경찰들도 제지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투어리스트들이 들어오듯이 깃발 들고 쭉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 의사당 안으로 들어갈 때도 경찰들이 그냥 서 있고, 안내까지 해줍니다. 심지어 이쪽으로 가시라고 안내까지 해주고 있어요. 폭력 없어요. 투어리스트들처럼 깃발 들고 의사당 안에 들어간 겁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존슨 kept his promise. 약속을 지켰다. 이거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했었죠. 그래서 마이크 존슨 이렇게 X에 올렸습니다. Today, I'm keeping my promise. 내가 약속을 지킨다. To American people. 미국 국민에게 약속을 지킨다. And making all the January 6 tapes available to all Americans. 모든 미국 국민들에게 January 6 동영상 모두 공개한다. 10월 17일에 이거 올리고 다 공개했습니다. 진짜, 진짜 일 잘하지 않나요? 아니, 다 공개하면 되죠. 공개해서 미국 국민들이 판단하면 되죠.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케빈 맥칼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를 터커 칼슨에게 줬지만 전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동영상 보시면요. 그냥 제이콥 챈슬리도 투어리스트처럼 경찰의 안내를 받아서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있죠. 이건 터커 칼슨도 보도를 했었죠. 그런데 척 슈머 상원 의원이 왜 공개를 하면 안 된다고 했는지 의회에서 뭐라고 발언했는지 아세요? 이걸 다 공개를 하면 의사당 안에 어느 위치에 CCTV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의사당 정도 되는 중요한 건물에 어딘들 CCTV가 없겠어요. 그런데 공개하면 안 되는 이유로, 자, 이 동영상을 다 공개해버리면 CCTV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알게 돼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맥스에서는, 아, 우리가 터커 칼슨보다 더 많이 보도했어. 막 이렇게 자랑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그 애슐리 베빗이라는 여성분이 총에 맞았었죠. 경찰이 쏜 총에 맞아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이거 공개한 거, great start. 너무 좋은 출발이다. 하원 의장으로서 너무 좋은 출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뉴스맥스에서 It was all a lie. 전부 거짓말이었어. 전부 거짓말이었어. 그래서 이 표현 보시면 이 동영상을 다 공개하니까 이게 뭐냐? Throws water on Democrat narrative. 민주당이 주장해온 그런 이야기에다가 찬물을 끼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동영상 보시면 이 FBI 인포먼트들이 We go undercover as Antifa in the crowd. 우리가 시위대 속에 섞여서 안티파인 척 하면서 들어간다. 이런 얘기 나누는 거다 찍혀 있습니다. 다 찍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스티븐 썬드라고 의사당 경찰 치프예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 진술을 했죠. 다 진술을 했습니다. 언더커버 오피서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낸시 펠로시가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고요. 자, 이 영상들 보시면 그냥 다 투어리스트들이에요. 그냥 관람하러 들어간 사람들처럼 아주 평화롭게 의사당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깃발 들고. 그래서 바깥에서 최루탄 쏘고 이런 거, 폭력이 먼저였냐, 최루탄이 먼저였냐, 이것도 조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이 동영상 공개로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